안녕하세요. 국립자원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척추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 지회를 맡고 있는 지회장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국립자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의 최민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보조기기를 보고 국립자원 중앙보조기센터를 담당자 연결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첫 단계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언해 보조기구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인데 예전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흙을 만진다든지 우리가 모래를 만지면서 그 소년 시절의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해 공예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고 또 이런 해초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좀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럼 언해 보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김현성 회장님 같이 이렇게 원예를 하고 싶다라는 수요를 받고 나서 이제 저희가 초안을 짜서 이렇게 보조기기를 만든 다음에 한번 직접 그 장애인분들이랑 활동을 한번 해보면서 평가를 진행을 해요. 초안으로 설계한 거를 가져와서 같이 써보면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활동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가장 강하잖아요. 우리들의 편견,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보조기를 통해서 어머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네. 그러면서 도전도 정신도 저에게 또 하나의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다른 많은 척수손상 장애인들에게 이런 보조기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보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오늘 주셨었던 피드백을 가지고 보조를 해 나가다 보면 아주 멋진 보조기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척손상 사지마비 장애인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대이고 한 다음 달 정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렇게 꽃 심으셨는데 다음에 오면 더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더 아름다운 꽃들이 다양하게 심으면서 이 꽃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회원들이 오면서 이 꽃을 보면서 더 즐거움과 또 희망을 느끼면 하는 마음으로 언해라는 프로그램이 살아가는데 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